저희의 서비스는 기존의 연예인 등 특정 소비자층만 이용하던 스타일링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들고 왔고요. 저희의 서비스 스타일 레시피는 모바일 앱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필랩 대표 강찬혁입니다. 저희는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와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의류 쇼핑이 어려운 남성들을 위한 패션 플랫폼 스타일 레시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스타일 레시피는 스타일리스트와 패션 소비자들의 1대1 매칭을 통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직접 시간을 투자해서 쇼핑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에게 패션 쇼핑을 맡길 수 있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서비스하게 될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류 플랫폼 내에서의 추천 서비스와 다르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고른 옷들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비자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의 패션 쇼핑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던 소비자분들이라면 여기서 손쉽게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던 쇼핑을 10초 이내로 끝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 있는 스타일리스트와의 매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류 플랫폼들은 판매량 기반의 랭킹으로 너무 무난한 옷들을 추천을 했다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서 스타일리스트의 전문성을 이게 역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여서 기존의 의류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옷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고객의 데이터와 취향을 입력을 하면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이걸 기반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대략 50분 정도 계신데요. 이 50분의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방탄소년단, 엑소, 그리고 연예인, 배우 등 다양한 연예인들 분들의 스타일링을 지금 전담해 오셨던 분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 일반 저희 스타일 레시피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잘 어울리는 옷들을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 친구였어요. 그리고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서는 거의 10벌에서 20벌 가까이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이렇게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10벌, 20벌, 20벌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패션 쇼핑을 한번 하려면 거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이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시간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시간이 점차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류 쇼핑을 할 시간이 없고 저는 정말 옷을 잘 입고 싶고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고 싶은데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서비스가 어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스타일링 서비스,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스타일링 서비스는 이 연예인들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이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를 일반 대중들도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 스타일 레시피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16일 날 첫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베타 테스트를 3개월가량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만났고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스타일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1월 16일 날 이제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 정말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식 서비스 기간 동안 이제 50일이 되었는데요. 이 50일간 2,000명 내 회원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400건이 넘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현재 저희가 스타일링 데이터로 모인 상품의 개수는 거의 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타일링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링 데이터들이 현재 지금 수집이 되어 있고 이 스타일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는 앞으로 5월부터는 저희 자체 의류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들이 정말 더 편하게 옷을 쇼핑할 수 있게 돋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만의 지금 전문성 있는 추천 서비스가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정식 런칭될 예정이고요. 이제 굉장히 올해 말까지 많은 서비스가 이제 런칭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패션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옷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러고 저희 서비스 이용자들이 바깥에 나가고 본인들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옷이 잘 어울린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 자랑스럽게 저희 서비스 스타일리십에서 제 옷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는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